자, 예고해드린 것처럼 김한진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제목은 오늘 인터뷰의 제목은 제가 경기 사이클로 본 주식시장 지금 살 때인가라는 제목인데 많은 분들이 답을 이미 알고 계시는 듯한 그래서 모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 김 프로가 장이 좀 안 좋, 장을 안 좋게 보시는 모양이구만, 안 좋게 보는 모양이구만. 김한진 박사님 모시는 걸 보니까 장을 좀 이렇게 바치려고 그러는구만 이런 농담도 하시는데, 예,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제가 방송 중에 가끔 박사님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저 농담을 좀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아, 이건입니다. 제가 나와서 오르기만 한다면. 예, 한 몸을 다 바쳐서라도. 네, 내일 나오겠습니다. 우리 그 징크스라서 내일 기대해 주십시오. 근데 어쨌든 그 박사님께 제가 주로 여쭙고 싶은 게 경기의 이 그 사이클 그리고 지금 경기가 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회복될 건지 뭐 이런 게 어디에 와 있는지를 일단 우리가 주제 파악이 돼야 그죠? 근데 주식도 이게 너무 많이 회복된 건지 아니면 더 갈 건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기에 대한 생각을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글로벌리. 네. 예. 뭐 지금 오리무중이죠. 예. 통상 이 코로나19가 예. 조금 경기를 예. 상당히 좀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경기가 이제 보통 이제 침체를 시작하면 예. 이제 어떤 사건이 있거든요. 예. 물론 이번에도 이제 뭐 코로나19라는 큰 사건이 있었지만 네. 보통은 뭐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를 동반한 이제 쇼크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쇼크 이후에 경기가 정상화가 되기 전에 예. 먼저 리세션이 옵니다. 리세션이 오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정상화가 되고 경기 침체가 오고 네. 예. 경기 침체가 오고 이후에 이제 그 경기가 이제 본격적인 확장 국면에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팬데믹이 세게 오다 보니까 예. 조금 그 경기 쇼크가 커요. 예. 지표가 다 이제 좀 그 어그러진 거죠. 기준선을 예.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는 뭐 굉장히 망가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면 예. 이건 정상화가 됩니다. 빠른 속도로 정상화가 됩니다. 네. 가령 뭐 4월 달에 미국의 뭐 그 실업자 일자리 감소 같은 경우도 2천만 명 예. 좀 넘는데 예, 그중에 한 1,600만 명이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가게나 뭐 이런 거 닫아서 못 나가는 네.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 예. 4월 달에 가령 1,600만 명의 서비스 업자 중에서 절반 이상은 이제 바로 고용이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빠른 경기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데 네. 예. 이걸 이제 경기 정상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기 정상화가 먼저 일어나고 예. 근데 문제는 경기 정상화가 의미 있는 경기 지표의 확 개선으로까지 갈 거냐. 저는 이제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정상화 과정 다음에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경기의 이제 확장, 과열 예.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보통 같은 경우에는 리세션이 오고 정상화가 오고 경기가 확장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정상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리세션이 온다. 네, 그다음에 리세션이 오고 리세션 기간을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경기 확장. 그래 지금 경기 하강은 리세션 정상적인 사이클의 권역이 아니라 어떤 외부 충격. 네. 그 훨씬 더 깊게 단기적으로 왔는데 이게 뭐 코로나가 영원하진 않을 테니까 사라지는 시점 그리고 안정화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반등 이걸 정상화로 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 리세션이 한동안 이어지다가 경기 확장 국면과 과열 국면을 맞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가령 실업률로 보면 미국 예. 기준으로 실업률이 지금 뭐 14.7% 나왔잖아요. 예. 지난달에. 그래서 뭐 5월 달에는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18%가 나왔다. 그러면 18%에서 실업률이 만 7, 8%. 네.
달라스 뭐 의장 같은 경우도 연말에 뭐 한 15% 정도, 10%에서 한 15%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예. 예, 가령 뭐 지금 그 위기로 인해서 15%의 실업률이 한 10%까지 내려가는 것을 경기 확장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실업률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건 경기 정상화고, 예. 제가 볼 때는 한 7% 정도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제 계산으로. 실업률이? 네, 실업률이. 예. 팬데믹이 이제 완화되거나 없어지면,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면, 예. 15% 언저리에서 7, 8%까지는 빠르게 안정되고, 네. 이 빠르게 안정된 다음에 7, 8%에서 이제 경기 확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계속 일어나겠죠. 예. 몇 분기 정도. 네. 그리고 7, 8%에서 이제 4%대 위기 이전에 완전 고용 상태로 가는 그 국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국면이 진짜 경기 확장 국면인 거죠. 그래서 경기 이번에 경기의 확장, 경기의 어떤 그 진도는 진행 상황은 조금 특이하다. 네. 그래서 이 팬데믹으로 인한 정상화 과정과 본격적인 경기 확장 국면을 조금 그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이걸 조금 말씀드리고 그래서 싶어요. 통상적으로 뭐 경제 학자 분들이 또 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번 경기에 급락과 또 리세션, 뭐 회복, 반등, 과열 이걸 어떤 모양으로 그립니까? 그래서 뭐 U자형이다, 뭐 미국의 어떤 저명 교수를 I자라고 했다가 지금 망신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유력하게 얘기하는 게 저도 누가 물어보길래 V자는 아니고요 이게 U자와 W자 사이 어딘가 아닌가요? 뭐 그런 얘기인데 박사님 말씀대로 하면 모양은 어쨌든 약간 지표상으로는 W자 모양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W자형이나 뭐 조금 넓은 범위에서 보면 나이키 네. 모양이 되겠죠. 그렇군요. 예, 뭐 U자는 U자인데 예. 완만하게 이제 올라가는 U자 예. 예,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으로는 어느 정도나 상정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그 물론 전제는 그 글로벌 팬데믹이 언제 완화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기간과 폭도 참 가늠하기 힘든데 이제 전제를 이렇게 해보죠. 뭐 예, 우리가 이 그 방역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올해 말 그 초겨울 정도에 다시 대유행을 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 배제하고요. 그건 누구도 모르니까. 예, 경제적으로만 놓고 보면 대충 글로벌리 뭐 유럽도 정점 찍고 미국도 정점 어쨌든 심하지만 정점 찍는다고 보고 2분기 말 혹은 3분기 중반 정도 되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들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된다라는 그런 스케줄이면 대충 박사님이 상정하는 정상화의 기간 그리고 경기 침체 기간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네,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뭐 유연하게 봐야죠. 예. 네, 근데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를 기본 가정으로 깔면 예. 그냥 역사적 평균 정도는 일단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 그렇겠죠. 평균 정도나 예.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예. 갈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 평균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 경기 침체 기간이 한 15개월 정도. 예. 1900년 이후에. 예. 한국 같은 경우는 18개월 정도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번 기간은 정상화 단계까지 포함한 침체 네, 기간으로 보는 네, 거죠. 네. 예. 아무튼 뭐 리세션, 뭐 지난 2월 3월 1일 이제 리세션의 시작 시점이라고 본다면, 예. 뭐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일 거냐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경기 충격이 일단 이번에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로 들어갈 국가의 수 예. 이걸 이제 경기 충격의 어떤 그 어떤 하나의 지표로 본다면 예. 범위라고 보면 예, 지난 4월에 이제 IMF가 전망 지난달에 했던 네. 전망을 보시면은 예. 대략 그 60% 정도 전 세계 국가에 네, 전 세계 국가의 한 60% 정도가 대략 그 지금 그림 4 페이지 4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는 예. 거의 한 뭐 거의 90% 정도. 예. 거의 10개 국가 중에 9개 국가는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볼 때는 네. 거의 이제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은 네. 그 표가 금융위기 때하고 흡사하거나 더 심한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네요.
마이너스 GDP에 들어가는 국가가 예. 대략 금융위기 때 한 60%였는데 지금도 한 60% 정도 예. 되고 지금은 지금 90% 정도 되고요. 예.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0, 70% 정도가 네. 거의 전 세계의 3분의 2에 가까운 국가들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가는데 예. 이제 이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에 이제 충격, 그러니까 올해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바이러스로 인한 충격이 이제 그 정도니까요.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충격을 얼만큼 빨리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리세션 기간이 결정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 그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정책 효과 같아요. 제가 예. 볼 때는. 근데 정책 효과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뭐 사상 유례 없이 쓴다고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과거를 리뷰를 해보니까 항상 언론에서 이번이 이제 사상 유례 없는 역사적 최대 규모의 뭐 정책이다. 네. 정말 이전에는 이런 정책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기사가 엄청 많죠. 네. 근데 뭐 2000년이나 2000년은 좀 그랬습니다만은 뭐 비근한 예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예. 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맞습니다. 정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나 뭐 그때나 12년 네. 전의 일이나 네. 정책으로 보면 뭐 서로 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네. 핵폭탄급 그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정책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 예를 들어서 뭐 통화 정책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난 뭐 유동성을 풀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돈이 돌아야 그 그게 정책 효과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를 달아오르게 하는 네, 그런 거죠. 이제 뭐 연준이 푸는 거는 이제 본원 통화고요. 저희가 이제 현실 경제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는 이제 M2 그렇죠. 총통화, 총통화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 예. 그래서 본원 통화 유동성의 배율을 이제 통화 승수라고 하는데 예. 이제 신용 창출 효과에 의해서 얼만큼 돈이 돌아다니느냐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9배였어요. 예. 통화 승수가. 예. 본원 통화가 한 단이 풀리면 총통화가 이제 9배. 예, 연준에서 쉽게 얘기해서 예. 만 달러 찍어내면 예. 시중에 유동성으로 돌아다니는 돈은 거의 뭐 10만 달러 가까이. 9만 달러 어간 예. 되는다는 네. 얘기죠. 네. 금융위기 때 기준으로. 네. 예. 지금은 근데 한 3만 달러밖에 안 돕니다. 와. 통화 승수가 그만큼 낮아졌거든요. 그러면 3배 찍는 효과, 3배 찍어야 같은 효과가 난다는 네. 얘기인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반드시 뭐 통화 정책만 볼 건 아니지만 예.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책의 소위 유효성, 예. 실효성 예. 이 부분은 예. 12년 전 금융위기 때보다 한 절반 이하다. 예. 예, 그래서 지금의 어마어마한 정책이 나온 것은 맞지만 지금 예, 그 정책 규모 자체, 절대 규모 자체도 2008년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뿐더러 네. GDP 대비 본원 통화의 규모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저희가 봤을 때에는 예. 또한 지금 돈의 어떤 그 돈이 도는 신용 창출 효과 예.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정책의 유효성은 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사상 최대라는 표현을 안 쓰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연준에서 네. 뭐 통화 정책으로 유동성으로 뭘 그 구제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 기능 자체가 3분의 1 반토막 나 있는 구조가 된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계산해서 이제 연준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창의적인 예. 그런 기법들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예. 뭐 SPV라든지 이런 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게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정책 수단을 비크를 만든 거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측면은 결국 아까 충격을 말씀드렸고 충격은 금융위기 때랑 비슷하다. 예. 정책 효과는 조금 상당히 반감되어 있다 예. 있을 거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령 2008년과 비교해 봤을 때 예. 자산 시장에 대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정책이 어떤 그 어떤 자산 시장을 지원하는 효과 예. 이런 효과도 분명히 둔화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산 시장의 사이즈가 예. 지금 커졌잖아요. 그렇죠. 가령 뭐 미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뭐 순자산의 배율도 금융위기 예. 때는 500%였는데 지금은 750%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10여 년 전보다는 자산시장의 볼륨, 예. 시가총액, 예. 주택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도 예. 있죠. 시가총액이 네. 무게가 커져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GDP 대비라든지 아니면 가계 순자산, 저기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이제 그렇게 보면 뭐 똑같은 정책을 펼쳐도 자산시장에 주는 어떤 좋은 효과, 긍정적인 효과는 작거나 네, 지연된다. 조금 낮아져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듭 강조드리지만 부채 사이즈가 좀 장난이 아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경기라는 것과 부채 사이클은 실과 바늘의 관계지 않습니까? 예. 경기가 확장될 때 보면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켰고 예.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많이 해서 그걸로 이제 자사주도 매입하고 투자도 하고 예.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가게도 또 부채를 조달해서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쓰고. 이래서 경기 확장과 부채 증가, 신용 증가는 뭐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동행하는 거죠. 네, 경기가 꺾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자산 시장이 꺾이고 경기가 꺾이면 뭐 고용이 줄고 소비가 줄고 자산 시장이 약해지고 네. 이러면서 또 반대 현상들이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부채가 조정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빚을 갚는 거죠. 예. 기업이 기업 부채를 빚을 갚고 그렇죠. 가계가 가계 빚을 갚고 예. 이제 이런 과정에서 소비나 투자나 여러 가지 생산 활동과 재무 활동이 이제 위축되기 마련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채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져 있느냐가 결국 이번 리세션 기간을 결정할 거다. 네. 근데 2008년, 12년 전보다는 부채 사이즈가 GDP 대비, 예. 경제 규모 대비 예. 훨씬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없습니까? 숫자로 보면. 지금 뭐 그 금융회사의 부채를 뺀 예. 가계, 기업, 정부의 이제 전 세계의 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예. 금융위기 때는 한 200%였고요. 예. 지금 한 270% 정도. 네. 높아져 있고요. 지금 이미 30% 이상 증가했네요. 네, 이번에 이제 정부 부채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2023년이나 4년 정도 되면 아마 330% 정도. 그게 미국만 아니라 네, 전 세계가 예. 이번에는 국가 부채 중심으로 또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금융위기 때는 사실은 뭐 한 200% 정도 낮진 않았지만 그때도 뭐 계속 경제학자들이 부채 때문에 경기 그렇죠. 조정이 굉장히 쉽지 않을 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은 뭐 또 그런 오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12년 전 2008년 상황보다는 훨씬 더 부채 저항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부채 저항이 커져 있다라는 것은 부채 조정이 묵직하게 진행되면서 그게 이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예. 예.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부채 조정이라는 건 이른바 딜레버리징을 하면서 뭔가 부채를 꺼나가는 게 뭐 네.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경기를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악화시키는 요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간의 부채를 각국 정부가 예. 신속하게 국가 부채로 받아주는 이제 받아줘서 예. 소위 이제 국가 부채로 전환시키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부채 화폐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부채 화폐가 일어나면 이제 위기는 그 조금 빨리 잠재울 수가 있는데 예. 대신에 유동성은 잠깁니다. 가령 뭐 2008년에도 그렇게 부채 화폐가 일어나면서 정부 부채가 증가할 때 돈이 안 돌게 되죠. 그래서 통화 유동 속도가 떨어지고 통화 승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좀비 기업이 늘어나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네. 돈이 계속 잠기는 거거든요. 경제 생동감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겁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될 문제라서 지금 당장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예. 경제 충격이 2008년과 비슷하다. 예. 정책의 유효성은 실효성은 상당히 반감되어 있다. 예. 그다음에 2008년 당시보다 자산시장의 사이즈는 실물경제 대비 굉장히 커져 있고 네. 부채의 사이즈도 실물경제 대비 커져 있기 때문에 예. 이 부채 조정을 동반한 경기의 조정 기간이 예. 과거 역사적 평균 정도일 가능성, 역사적 평균이라 하면
말씀드렸듯이 미국 기준으로 2008년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반 정도 고용시장이라든지 기업 어닝의 감소라든지 네. 이런 소비의 감소라든지 예. 이런 생산, 소비, 투자, 기업 이익 예. 이런 부분에서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예. 경기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한 그 정도를 경기 조정 기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더 이상 없을 가능성을 예. 전제로 네, 더 우리가 모르는 악재라 하면 뭐 바이러스 코로나19가 2차 웨이브가 나타날 가능성이라든지 네. 또 숨겨진 부채라든지 예.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중국의 뭐 기업 부채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중 간의 어떤 네. 무역의 갈등 양상이 진짜 극한으로 또 네. 간다든지 이런 거 말고 네. 이런 숨겨진 악재가 추가로 등장하지 않더라도 예.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객관적인 팩트만 보더라도 한 1년 반 정도의 경기 조정이라면 예. 올해 2, 3월을 이제 경기 조정의 스타트라인 스타트 시점이라고 본다면 이 리세션 기간은 빨라야 종착점이 내년 가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주식시장과 연결해서 보면 주식시장은 항상 이제 경기에 선행하니까. 네. 뭐 그렇게 본다면 뭐 경기 조정 전에 예. 주가의 저점은 뭐 내년 봄이라든지 좀 빨라질 수는 있겠죠. 주가의 저점 잠깐만요, 박사님. 네. 주가의 저점이라는 건 지난번 3월 중하순에 그 저점을 포함한 개념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일시적인 크래시니까 요거는 뭐 그냥 바이어스야. 요건 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나이키자의 경기 회복 과정이라고 보면 예. 대략 뭉뚱그려서 그냥 약간 뭐 오른쪽 바닥이 조금 높을 수는 있습니다. 네. 지난번 저점이 대저점일 수도 있고요. 예. 하지만 W자 내지는 나이키형 예. 그런 주가의 회복 뭐 엄밀히 따지면 경기로만 보면 그 밑이나 그 근처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뭐 전저점을 한번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 리세션 기간이 앞으로도 조금 적지 않게 남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뭐 가을 정도를 경기의 이제 저점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네. 주가의 대저점은 내년 가을을 경기의 저점이 끝난다기보다는 이 경기 수축 국면이 끝난다. 네. 그때부터는 이제 확장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네, 네, 보는 네. 거죠. 네. 그러면 경기의 최 바닥은 내년 상반기 어디 내년 1분기 뭐 2분기 고 사이 어디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구나. 가을이구나. 아닙니다. 가을을 이제 리세션의 정점이라고 보는 거군요. 네. 네. 경기의 예. 최저점이라고 본다면 네, 네, 네. 뭐 주가는 그 전에 이제 이유 없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기 회복의 3단계, 예. 그러니까 정상화 단계, 리세션 단계, 그다음에 본격적인 회복 과열 단계. 예. 회복 과열 단계는 이제 아직 먼 얘기니까. 네. 지금 이 회복 과열 단계를 지금 상황으로 땡겨서 사람들이 우물에서 지금 숭늉 달라고 하듯이 예. 그런 것처럼 뭐 지금 이게 회복 본격적인 회복 단계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의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박사님 명명한 건데 정상화 단계다. 네, 정상화 단계고 리세션 기간이 진행되면서 네. 상당한 경기의 우여곡절 예. 또 주식시장의 우여곡절이 남아 있다. 조금 더 파란만장한 어떤 파동이 남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경기가 대저점을 찍는 거를 내년 가을로 본다면. 네. 주식시장이 의미 있는 추세를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점은 빨라야 예. 내년 봄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는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을 거냐 예. 경기에. 네. 그러니까 정말 무지막지한 경기의 하강이 있을 수 있냐. 예. 이 부분은 지난 4월에 IMF 스태프들이 뭐 전망한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만약에 2차 웨이브가 오면 코로나19의 2차 파동이 다시 오면 2차 파동이 1차 파동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예.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마이너스 8%를 갈 수 있다라고 경제에 주는 영향이 훨씬 더 네. 세겠죠. 네. 예. 모처럼 회복하려고 하다가 예. 다시 또 예. 락다운이 되고 셧다운이 될 테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이번 경기의 정상화의 과정은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를 잃은 업종, 그다음에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섹터들이 대부분이 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비스업 중심이거든요. 운송, 여행, 예. 음식료 예. 이런 쪽이기 때문에 오락, 문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고용이 굉장히 유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말로 유연하고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2008년 금융위기 한 두 배 정도의 변동성을 갖고 있다. 경기의 변동성이. 네. 그렇다면 자산시장의 변동성 또한 2008년보다 두 배 정도의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여준 변동성이 다 지나서 네. 이제부터는 변동성이 없을 거다. 네. 굉장히 잔잔한 파도로 시장이 흘러갈 거다. 떨어지든 올라가든 네. 그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줄 것이다. 그렇게, 이거 자체가 오해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2차 파동이 오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게 오지 않더라도 경기 지표의 변동성이 워낙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연동되는 자산시장의 변동성도 금리든 뭐 주가든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화 과정의 기간을 통상 그러면 박사님 보시기에는 뭐 지금도 정상화 기간이라고 볼 때 한 두 분기 정도를 보시는 건가요? 아까 예를 들면 정상화 다시 리세션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화 과정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 지수로만 놓고 보면 정상화 기간이 얼추 두 달이 다 돼가거든요. 3월 19일이 대바닥이었으니까. 바닥이었으니까 그럼 경기라는 측면에서의 정상화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경기 측면에서의 정상화는 뭐 2분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2분기가 네. 이제 아래쪽으로 그 변동성의 극단이고요. 예. 3분기는 뭐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라는 전제 하에 예. 위쪽으로 변동성의 이제 긍정적인 측면 방향의 예. 변동성의 정상화 극단이고 예. 예. 그래서 한 두 분기 정도 그러니까 한 2분기와 3분기에 걸친 한 5, 6개월 정도가 예. 경제의 변동성으로 보면 가장 그 변동성이 극에 달하는 예. 기간이 한 5, 6개월 정도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모든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가령 이제 4분기 뭐 한 가을 정도부터는 예. 이제 예측 가능한 이제 흐름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도 변동성은 높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지표들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고요. 예. 그래서 이 정상화가 쭉 되어가는 과정이 대략 이제 그 경제 지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주가를 제외한 구성 항목이 한 9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9개 중에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이 9개의 지표가 극단적인 영역에서 네. 극단적인 수치에서 그래도 노멀한 수치 네. 과거 경기 침체기 때 보여졌던 그 완전히 그 범위 안에 들어 네, 범위 안에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지표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의미가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정상적인 네인지의 하단이라도 네, 걸치는 하단이라도 걸치는 네. 네, 그런 아 이거는 뭐 정상적이네 누가 봐도 네. 라고 이제 그 정도로 진정되는 것은 빨라야 내년 1분기다 내년 1분기란 네.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주가 글로벌 주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선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네. 내년 가을 내년 3분기 혹은 4분기를 경기 바닥으로 보시니까 주가는 그 전에 바닥을 칠 것이다.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 초 이 정도를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럼 지금은 꽤 많이 반등해 있습니다. 일부 지수권 뭐 예를 들면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전고점에 육박하고 있는 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이 당연히 지금 이제 2분기가 중반 정도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6월 말까지는 한 달 반 남았으니까
저희 제목대로 지금 살 때는 아니네요. 지금은 이제 익절이든 손절이든 뭐 슬슬슬슬 해서 올 가을에 다시 크게 빠지거나 이 큰 변동성을 구간을 준비할 현금을 확보할 시간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좀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 경기 측면에서 보는 주식시장, 예. 위험자산 시장은 내년 3월까지는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제주껏 예. 변동성을 어쨌든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저희 속된 말로 이제 펴서 먹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저희 높은 변동성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예, 예. 쭉 펴서 먹으면 뭐 엄청난 수익률이 나올 수 예. 있습니다. 정말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고 이거를 그렇죠. 반복하면 계속 호떡을 네. 굽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뭐 유가든 예. 혹은 신흥국 자산이든 예. 혹은 신흥국 통화 환율이든 예. 주식이든 예. 뭐 이런 위험 자산은 내년 한 3, 4월 정도까지는 예. 내년 초반까지는 변동성의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예, 그리고 정말 추세적으로 주식을 정말 비중을 의미 있게 예. 담기 시작해야 되는 단계는 예. 경기의 대저점 직전 뭐 저희가 알 수만 있다면 알 수만 있다면 물론 전제를 하자고요. 내년 잘 모르죠. 내년 1분기 정도라고. 네. 예. 내년 3월 정도부터는 그래도 예. 이제 주식을 예. 조금 의미 있게 이제 담아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년 1분기부터는 예. 의미 있게 주식 이제 총량을 늘리는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네. 그 전까지는 자신 있는 사람만 들어와서 펴서 먹어라. 네, 아니 뭐 유동성이 2008년 수준 정도로 지금 그 어쨌든 살포되고 있는데. 네. 주식이 왜 안 되겠습니까? 되는 종목 되죠. 예. 되는 섹터 되죠. 네. 그런데 전체적인 주가 지수의 시가총액 예. 인덱스 자체가 빨래줄처럼 올라가는 구간이 되려면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리려면 예. 경기의 대저점이 예.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올 하반기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올 하반기면은 제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물론 저도 이제 경기를 항상 그 저점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적은 많지 않지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의 충격, 그다음에 정책 효과, 그리고 부채 규모라든지 지금 경기 조정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적어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의 쇼크가 경상이냐 중상이냐 사망이냐라고 봤을 때 네. 자본주의 경제는 사망하진 않죠. 예. 다시 살아나서 결국 또 확장할 겁니다. 그런데 예. 적어도 경상은 아니다. 며칠 입원하고 그냥 손 툭툭 털고 나올 정도의 예. 정말 가벼운 예. 찰과상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상당히 중경상에 가까운데 예. 중경상이면 경기 조정 기간도 거기에 맞게 예. 기간을 맞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회복의 기간. 네, 회복의 기간이. 네. 왜냐하면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수술하고 다시 이제 조금 기력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채 조정과 관련해서 경기 충격이 있으면 일단 수요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GDP의 금액, 저희가 성장률 퍼센티지를 보지 말고요. 예. 금액을 보면 금액이 코로나 이전에 혹은 뭐 올해 1월이나 2월에 전망했던 2020년, 2021년 전망보다 계속 낮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 GDP를 전 세계를 이제 쭉 선으로 그려보면 이번 실질 GDP가 단층을 한번 만들었거든요. 네. 금융위기 때도 그렇습니다. 예. 계단식으로 확 꺾이고 그게 이제 올라가면서 성장률이 굉장히 오락가락하게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총 수요가 코로나 이전보다 좋아지는 시점이 언제냐. 혹은 코로나 이전 2019년 수준을 극복하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혹은 가까워지는 네. 그런 국면이 언제냐를 놓고 봤을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어도 2021년은 네. 아니다는 거죠. 만약에 올해 그걸 극복하려면 2019년에 전 세계 GDP, 실질 GDP를 올해 극복하려면 예. 올해 전 세계 GDP가 플러스 성장 나와야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올해 플러스 성장 나오는 건 어렵거든요. 예. 올해 한 15% 정도 성장이 나와야 될 겁니다. 아마 플러스로. 그런데 예. 지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를 얘기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면 결국 총수요가 약한 거거든요. 2019년보다. 네. 총수요가 약하다는 얘기는 부채 조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연준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은 아는 거죠.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경상이 될 게 중상이 될 게 거의 뭐 사망이 돼버린 수가 네. 있다라는 네. 그런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엄청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 부채 조정과 관련된 경기 사이클로 보더라도 총수요 위축 기간에는 부채 조정이 일어나면 결국 부채 조정 속도보다 소득이 같이 줄거든요. 네. 그러면 부채 조정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네. 그러면 가게는 소비하기가 어렵고 투자하기가 기업은 투자하기가 어렵고 이게 이제 엉켜 들어가는 네. 그 구간이거든요. 구간에는 경제 지표가 그렇게 굉장히 탄력적으로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뭐 이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걸 뭐 자동차 사고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가 팍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급차 갔는데 보니까 의식이 없어요. 일단 데려갔겠죠. 그러니까 응급실에 들어가서 중환자실 인텐시브 케어 넣는 거죠. 그러면 거기 종합처치팀이 쫙 가가지고 뭐 링겔 주고 뭐 심폐소생술 하고 살려놨죠. 그리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내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의식은 돌아갔고 뭐 말은 하는데 정상화 단계죠. 그러니까 쭉 스크린을 해보니까 스캔을 해보니까 아 여기 장기에도 손상이 있었고 그러니까 야 개복해봐 저 수술해야 되겠다 그 기간 그러니까 리세션 그 침체 기간이 상당할 거다 그 개복했으니까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환자들의 가족은 와서 어 정신 들어왔어 아 그 우리끼리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상황이 된 거네요 지금 예 네, 지금은 뭐 지금 완전히 사실은 경제가 제자리를 못 찾고 휘청거리고 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만 볼 건 아닌 게 네. 이게 어느 정도는 정형화된 어떤 패턴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장이 알 네. 미리 알 수 있죠. 네. 시장은 알고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몰라도 시장은 아, 이 이번 경제 충격에 의한 경기의 회복 과정은 이 궤적은 다 정해져 있어. 네. 예, 그래서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기간이라는 것 측면은 이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 기간은 결국 총수요가 위축돼 있는 경기 침체 기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기업 이익이 안 올라옵니다. 네. 기업 이익이 예상치를 계속 밑돌고 예.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기업 실적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가령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기업 이익이 감익을 했고 예. 한 40%에서 50% 정도 EPS가 이제 감소했거든요. 누적으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기 전 수준을 도달하는데 또 한 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기업 이익이 저점만 찍어주면 주가는 이제 용수술 같이 튈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주가의 반등을 그런 기업 이익의 대저점을 전제로 해서 지금 주가가 튀고 있는 건지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건 아닌 거고요. 예.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의 침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업 이익은 계속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렇죠. 네. 실적. 네. 마이너스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는 쇼크죠. 네, 쇼크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진행될 거다라는 네. 거라서 아직은 이제 조금 주식 시장에 큰 위험이 감싸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만약에 지금 주식시장이 S&P 500 퍼 같은 경우도 21배지 않습니까? 네. 위기 때 수준보다 지금 살짝 높아졌어요. 네.
근데 이것, 고평이라는 얘기죠. 네, 그것도 이제 지금 12개월 예상 순, 주당 순이익을 대입한 겁니다. 네. 근데 뭐 늘 그랬듯이 12개월 후에 연말에 기업 이익이 지금보다 또 한 20, 30% 정도 더 아래로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주식 시장이 EPS의 감소와 또 이익이 개선될 이제는 이익이 저점인 줄 알았는데 예. 시장 참여자들이 저점이라고 알고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EPS니까 earning per share입니다. 네. 주당 순이익. 네, 주당 순이익이 쇼크가 날 뿐만 아니라 예. 상당히 낙관적인 전 이익의 전망을 전제로 네. PR이 위로 위 레이팅 네. PR을 상승시키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예. 그런 실적 쇼크에 따라서 PR이 디스카운트 되기 시작하면 예. PR의 하락과 PR의 어드저스트와 현실화되고 이익의, 예, 이익의 감소, 감소가 같이 같이만 물려가면 예. P 주가는 굉장히 가파른 패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주가의 변동성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어쨌든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은 사실은 예. 조금 다른 영역일 수 있어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이 그 모든 걸 다 반영해서 예. 모든 걸 다 반영해서 내년에 예. 주식 경기와 기업 이익이 회복되는 것까지도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주식도 일종의 과학적인 어떤 어프로치로 저희가 한다면 예. 그러기에는 너무 기간이 길다. 오케이. 경기 침체 기간이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한진 박사님이 그 시종일관 약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이어리를 좀 말씀하실 때 제 일정표를 보니까 이게 기록이 맞으면 3월 18일 날 저희 방송에 오셨어요. 그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제 주식시장에 뭐라고 했더라 욕심을 내야 된다. 네. 뭐 그런 말 그런 모두가 공포심을 가질 때 예, 예, 예. 이제 탐욕을 가져야 탐욕을 된다. 가지셔야 될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찬스였죠. 찬스였죠. 예. 그러니까 그때 강세를 유지하다가 이래서 아 이제 안 되겠어요. 그게 최악인데 계속해서 조심하라고 하다가 그때는 탐욕적이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참, 아, 지금 지금 이 국면, 이제 5월 중순에 꽤 많이 반등한, 그리고 권역별로는 플러스가 나 있는, 그래서 제가 간헐적으로 정부로 놀린다고 양전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우리 김 박사님이 하시는 그 전망의 무게감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무겁게, 물론 그 이후에 다른 이슈들이 때문에 다시 가파른 반등도 있고 또 그러기도 바랍니다. 제가 김 박사님 전망을 항상 뭐 이런 때는 좀 틀리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경기 사이클과 이번 경기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정상화와 그 이후에 이어질 리세션 경기 침체가 맞다면 지금 이 지수 때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 모아야 될 때는 아니다라는 아주 자명한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네. 네, 지금 뭐 분석하는 사람들은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자기가 보는 지표만 보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자기가 좀 잘 맞았던 예. 지표에서 이제 그 편향적인 확증 이제를 갖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쭉 예측을 해가면서 그게 우연히 이제 맞았던 것도 자기가 적중했다라고 이제 착각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분석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빠져나갈 자리를 만들려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 주식 시장은 또 다른 영역이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오늘 출연해서 이제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객관적인 경기의 사이클은 지금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고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 네.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상당한 우여곡절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것도 객관적 좀 그 낙관적인 기초 가정의 전
가정을 전제로 했을 때 네.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주식시장은 사실 너무나 더 다른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예. 또 가령 뭐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오히려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네. 시가총액이 더 커진다든지. 사상 최고치 치는 네.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S&P500을 그 쭉 그 시가총액 순으로 나래비를 세웠을 때 그 민 예. 중간 값은 지금 바닥에서 30%도 못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은행주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처박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을 또 이렇게 아마 제가 그 나래비 세워버리지는 않았지만 신흥국과 유럽 주식, 뭐 미국 주식까지도 다 이렇게 아마 줄 세워서 네. 그 중간 종목이 중간에 해당되는 종목이 바닥에서 얼마 반등했냐라고 보면 예. 아마 제 느낌에는 한 20%도 반등을 못했을 겁니다. 지수 반등의 반각 네. 반 정도. 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예. 그다음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예. 그리고 우량 기업들, 네. 그리고 이러한 그 바이러스 상황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영업을 지금 누리고 있는 네. 그리고 앞으로 이 4차 산업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네. 그런 우리들이 잘 아는 네. 이런 우량주들이 주식시장의 상위에 포진돼 있기 때문에 예. 주가 지수의 어떤 관념적인 레벨하고 착신해. 네. 그리고 네. 현실적인 경기와는 예. 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예. 그래서 저희가 매매하는 것은 사실은 시가총액 중심의 우량 기업 중심의 주가 지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경기랑 잘 안 맞는 부분이 안 맞는 있을 거죠. 거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오히려 야,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가 왜 이렇게 높으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주가가 선행한다며 그래서 경기가 곧 빨리 반등할 것이다라고 믿는 착시가 거기 있네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러한 그 상위 우량 종목들의 네. 경기나 시가총액도 네.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더라라는 네. 겁니다. 어떤 국면에서나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속성이 네. 있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 자체도 지금은 예. 조금 과열 내지는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특히나 예. 예. 조금 위험한 영역으로 갈 수가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박사님과의 대화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박사님의 뷰에 대해서 제가 자꾸 저항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도 경제를 오랫동안 봐왔고 또 뭐 박사님과 여러 이제 대화를 평상시에도 많이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막 액션 배우처럼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러네요. 예. 생각이 바뀌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언제라도 오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